나중에 흐물어지듯이 하게 되면 발의 안정성이, 발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신발이 발을 잘 잡아주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되면 홀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모렐리아 2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는 어렵죠. 그러나 코파 문데알은 여전히 현대 축구화들이 추구하는 부분에서의 홀드성을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이 제품인 경우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코파 문데알은 현대 축구화와 비교했을 때도 가장 핵심적 요소에서 봐야 될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발을 잘 감싸주고 그 다음에 발을 공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패딩이 전면부에 채택되어 있고, 바로 이 미세한 작은 패딩들이 물론 그 전부터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축구화 개발 단계에서 모든 브랜드에 영향을 줬던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대신에 패딩은 앞쪽에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발등에 전해지는 충격은 여기 안쪽에 어퍼와 그 다음에 안쪽 라이닝 천에 사이에 얇은 스폰지를 넣어서 발을 보호하게 해주고, 대신 인사이드 부분과 아웃사이드 부분에는 전혀 패딩을 사용하지 않고, 근데 사실은 그 전혀 패딩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요 그 뭐죠? 라이닝 천이 되어 있고, 라이닝 천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요렇게 보면 아디다스 3선이 스티칭된 그 흔적들이 쭉 남아있죠.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말끔하게 본징 처리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과거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갖고 있던 기술적 수준으로 보면 완벽하고, 대신에 이런 스티칭되어 있는 거칠거칠함들도 사실은 양말만 신으면 다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제품 자체로는 높은 완결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축구화가 가장 그 이상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축구화라는 어떤 컨셉상으로 보면 가장 완벽에 가깝도록 제작이 됐던 축구화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제품의 축구의 단점이 뭐였냐? 역시 아웃솔 플레이트 전체적인 신발의 무게가 좀 무겁다는 거였는데, 물론 그 당시 기준으로는 무겁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90년대 초에 나온 예를 들면 프레데터 같은 경우에 고무 러버 돌기 이런 것 때문에 무게가 300g이 넘어갔었으니까 그 기준으로 봐도 이 축구화는 무게상으로 보면 그렇게 무게에 이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축구화.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도 많은 축구화들의 무게가 250g대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로서 아니면 지금으로서도 이 축구화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축구화가 270g으로 올라가면서 상당 부분이 이 축구화의 아웃솔과 그 다음에 스터드에 집중이 되면서 발생한 것들은 뭐냐? 무게 중심, 그러니까 신발의 어퍼와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 상의 무게 비율이 너무 지나치게 아래쪽으로, 이 아웃솔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은 같은 무게 제품의 다른 것과 비교를 하면 조금 더 무게감이 더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묵직한 부분이. 대신에 코파 문데알이 이 다이렉트 인젝션이라는 아웃솔, 스터드, 미드솔, 그 다음에 인솔을 동시에 결합시키는 걸로 통해서 뭘 얻었냐? 신발을 신고 그라운드에 딱 내리서면 발바닥이 축구화와 완벽하게 일치, 그러니까 어퍼가 주는 완벽한 일치감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에 이 스터드가 닿으면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안정감이 축구화가 발이 완벽하게 일체가 됐다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이 축구화가 주는 큰 장점이었어요. 큰 장점. 그래서 코파 문데알은 역시 가장 잘 만들어진 축구화, 가장 단순한 디자인이면서 가장 잘 만들어졌고, 가장 불필요한 요소들이 완벽하게 제거된 신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코파 21, 코파 문데알을 개성한 코파 문데알 21 제품은 어떠냐? 어퍼를 설명드리면, 여기 아디다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의 가죽이 여기 그 어퍼를 가피를 천연 가죽 소가죽으로 표시해 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소가죽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아디다스 측에서 제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은 캥거루 가죽입니다. 그것도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이에요.
그러나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이라고는 하지만 코파 문디알 당시의 가공 방식과는 다르게 이 어퍼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를 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요 그 코파 문디알 식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런 가죽들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고 표면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제품의 어퍼 상태가 약간 이상해 보이죠. 여기도 보면 굉장히 만질만질하게 부드럽게 잘 처리가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코파 문디알 21에서는 그런 부분이 약간 그러니까 무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유광이라 그러면 왜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외장 그 페인트 컬러를 유광이다 무광이다 이렇게 나누듯이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 다른 점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다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이랑 소재는 동일하지만 보시면 앞코의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 아. 잘 안 보이겠구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앞코의 모양이 두 개가 달라졌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앞코의 모양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어퍼에 구성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이 스티칭의 간격이 약간 조정이 되어 있어요. 기존의 오리지널 모델과 비교하면 그 다음에 스티칭의 굴곡도 현재적 관점에서 이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약간 달라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텅이 역시 바뀌었죠. 텅이 여기는 폴드오버가 되죠. 여기는 폴드오버가 돼서 아디다스의 전형적인 트레이드 마크였죠. 예전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 축구 선수를 신고 나오면 예, 이게 폴드오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디다스 로고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리고 초기 아디다스 모델은 이 태그가 파란색이었어요. 오리지널 그 라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이 제품의 태그가 아디다스 트레폴 오리지널 로고고 신발의 박스도 이 제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예요. 예. 네. 그렇고 이 제품인 경우에는 캥거루 가죽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면에 마치 무광처럼 전반적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 전통적인 아디다스의 클래식한 맛은 약간 현대적으로 세련화 시켜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인 경우에는 쇼텅이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이 제품을 봤을 때 많이 차이가 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물론 아웃솔이 완전히 달라진 것도 있죠. 근데 이 아웃솔이 바로 코파 센스에 들어가는 센스 프레임입니다. 이 센스 프레임이고 이 센스 프레임은 사실은 여기 외측에 있는 이런 이 반원이 아니라 사실상 블레이드 타입이에요. 이 스터드는 사실상 블레이드 타입인데 이 블레이드 타입의 가운데 있는 작은 두 개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 더 소프트하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는 장점이 구체적으로 과연 방향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그라운드 그립성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약간 미지수이기는 해요. 과연 이게 그러니까 보조 스터드처럼 낮게 형성되어 있고 약간 유동성이 있는 게 움직임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체감이 가능할 정도인가 하는 의문이 남긴 하는데 물론 이 제품은 완벽하게 인조구장용이 아닌 천연가죽용이에요. 천연잔디용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의 반대쪽을 보면 아예 그 부분을 못을 박아놨어요. 아디다스에서도. 물론 이제 한국에서만 지금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글로벌 측면에서 다 캠페인처럼 이루어지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어퍼에 이 제품에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제품을 인조구장에서 착용에 발생하는 불량에 대해서는 교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천연잔디용이라는 거죠. 천연잔디. 그러니까 이런 스터드의 작동을 느끼려고 해도 실제로 인조구장에서 느끼기는 힘들고 천연잔디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 코파 문디알을 말씀드렸지만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이었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얇은 물론 쿠션은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쿠션 패드가 이 힐 쪽에 이 제품은 굉장히 딱딱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이 인솔을 이렇게 누르면 인솔이 쿠션이 분명히 있어요. 이때도 그러나 쿠션을
그 미드솔에 붙여놨죠. 반면 이 제품은 새 코파문달 20이라서는 분리형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 인솔이. 그 다음에 신발 내부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정갈하게 잘 마감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완성도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 대신에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코파문디알은 메이드 인 저먼이죠. 메이드 인 저먼에서 샤인펠트에서 만든다고 하면 한정판으로 나온 이 제품은 원산지는 독일에서 만들진 않았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점이 좀 다른 것만.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 한정판으로 나오면 독일에서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기념, 뭐 제품의 품질은 둘째고 어떤 이제 기념비적 차원에서. 그 다음에 코파의 이 두툼한 힐 쪽의 쿠셔닝. 이거는 뭐 상당히 좋죠. 이 정도 두께가 되면, 오슬라이트의 그거는 이 바닥은 지금 그 스웨이드처럼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굉장히 두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코파 문디알보다도 더 쿠셔닝이 좋다. 그렇게 봐야 되고, 라이닝은, 안쪽에 서 있는 라이닝은, 전통적으로 만들었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만지면, 이 아디다스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오리지널처럼 아주 그 까칠까칠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제품은 미세하게 약간의 안에 패딩 처리가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여기는 여기까지만 첫 번째 라인까지만 패딩 되어 있고 이쪽에는 패딩이 없었지만 이 제품에서는 패딩이 골고루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점이 또 차이 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아디다스 로고와 그 다음에 아디다스 오리지널 라인에 사용되었던 글자 로고. 물론 이것도 초기 코파 문디알은 뒤쪽에 트레포일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레포일 로고가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가장 제가 느끼기에는 착화감에서 물론 이 스터드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센스 프레임이라는 새로운 첨단 아디다스에서 만든 가장 최신 프레임의 스터드의 아웃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웃솔 자체가 주는 느낌이 상당히 다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더 그 다르게 느꼈던 거는 바로 이 신발 도입부 여기 지금 코파 문디아라고 되어 있거나 여기 발이 들어가서 여기 신발 끝을 마감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두텁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락다운을 위한 장치들이죠. 그래서 두께가 그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두께가 거의 여기서 이 정도가 되는 정도로 굉장히 두텁게 안쪽 힐은 거의 이 정도 높이로 패딩이 안쪽에 굴곡을 형성시키면서 두툼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이즈를 신었을 때 이 발목 쪽을 딱 이렇게 잡아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패딩이 두꺼우면 사실 인사이드 트래핑을 하거나 인사이드 킥을 할 때 여기에 닿는 충격이 완화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그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 어차피 저희가 센스를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그 캥거루 가죽에 그 다음에 이게 뭐였죠? 퓨전 스킨, 소위 말해서 퓨전 스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퓨전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이상 이것도 이제 섞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캥거루 가죽 만들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엑스레이 폼이 기본적으로 굉장한 부드러움을 주죠. 충격 흡수를 해주고. 그러니까 센스 제품 새로 나온 제품도 사실은 이 제품과 비교해서 디자인의 외형을 여러 가지로 바꾸고 뭐 터치 팟, 센스 팟 이런 것들을 신발 안 내부 쪽에다 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엑스레이 폼의 위치를 조정한 것 말고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네, 큰 의미는 없다고. 그렇듯이 요 코파 20이라서도 그런 점이 굉장히 개선이 돼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이제 한정판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코파 문디알을 신고 싶다. 사실 그러면 이 제품보다는 오리지널한 이 제품 쪽을 여전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마추어 분들이 사실은 무게 250g인데 270g은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어서, 이 자체로 핏이 완벽하게 잘 맞아떨어지게 신을 수 있으면, 이 제품 자체로도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는 제품에 캥거루 제품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실감할 수 있는. 이 제품보다는 패딩의 두께가 약간 두꺼워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한 터치감, 그러니까 온전한
그 심바 오리지널 코파 문데알의 터치감과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런 터치감에 있어서도 전혀 뒤질 게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에서 인조구장이 좋은 환경이라 아니면 천연장기다 그러면 이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 제품보다 무게상으로는 이게 조금 더 가볍게는 하거든요. 200 이게 한 50g 정도가 나오나 그런 정도 나오는데 요 정도 무게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꽤 괜찮은 제품이다. 제가 지금 이 제품이 250원대요.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을 245를 신었던 입장에서 255가 약간 큽니다. 그러니까 사이즈상으로 보면 역시 이 신형 제품도 사이즈는 이전 제품들보다 약간씩 크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동일한 라스트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더 큰 느낌이 있어서 250이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250이면 딱 맞았겠다. 부드럽게 맞다는 느낌이. 근데 실제로 이 255가 반 사이즈 정도로 내려가면 좋겠다고 했던 거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패딩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졌기 때문에 실제 사이즈가 약 5mm 정도는 만약에 먹은 거고 만약에 이 패딩이 전통적인 오리지널 이 코파 문데알 버전과 같았다고 하면 사이즈는 역시 10mm 다운해서 내려갔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신발 내부의 그 패딩 상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센스 프레임은 뭐 전형적인 지금 그 FG 천연잔디용 이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사실 인조구장에 테스트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터드가 블레이드 타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 센서에서 나올 때면 여기에 있는 그 사이드에 있는 두 가지 요 보이 외측에 보이는 까만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스터드는 요거죠. 요 두 가지는 지금 다른 형태와 다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원 형태에 조그만 그 원형 형태에는 안쪽에 그 연질, 그러니까 이 코파 문데알에 사용되던 이 스터드와 같은 소재가 되어 있고 그 소재의 스터드를 바깥쪽에서 이렇게 다시 그 우레탄으로 감싸놓은 형태예요.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역시 그 방향전환에서 이점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 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는 여기에 지금 그 형태가 그 뭐죠? 그러니까 플랫한 형태가 아니라 신발에 굴곡이 되게 많이 가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든 거는 이제 그 아디다스 쪽에서 예전에 그 저희가 플랫에 설명드릴 때 드렸었었나요? 발에 그러니까 그 fit your wear 그러니까 발에 정확하게 그 맞도록 항상 형성했던 과거에 그런 형태를 그 연상시키는 아웃솔 플레이트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 토션 바가 따로 되진 않지만 말씀드렸지만 중앙에 쉔클의 강성을 주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플레이트 자체가 굉장히 하드하죠. 여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쪽이 보통 축구에 따라서 여기가 잘 움직이 여기 부분에서 첫 번째 스터드에서 잘 굽혀지는 게 있고 두 번째 스터드에서 굽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완전히 타이트하게 하드합니다. 그 이야기는 FG에서 그러니까 천연잔디 구장에서 높은 홀드성 그라운드 짐에서의 그래서 뭐 카본을 따로 넣지 않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그 뭐죠? 천연잔디에서의 그 스프린트 상에서 탄성 리턴 에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 하드하게 구성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결론적으로는 이게 천연잔디용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의 하드한 게 인조구장에 딱딱한 인조구장 사용을 하게 되면 천연잔디에서 사는 것보다는 발의 피로도가 훨씬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축구화 선택에 있어서는 그 점을 잘 유의를 하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한 가지 제품이 바로 그 같이 이 제품과 나온 문데알 트레이너입니다. 코파 문데알 21 트레이너인데 축구화로 막 제작된 건 아니고 이제 일상 트레이너니까 뭐 보통 우리가 그 트레이닝장에 가거나 뭐 이동을 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제품인데 사실 뭐 이 제품에 부스트가 있는 것만으로도 미드솔에 신발의 착화감이 어떤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실 거고 또 뭐 이런 신발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장점인데 이걸 가지고 뭐 풋살 인도 수석화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할 수는 있을 것이고 또 이 부스트라는 게 굉장히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예요. 그러니까 장기 사용하게 되면 에바 스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화가 되면서
쿠셔닝이 줄어들거나 하게 되는데, 아니면 그 스펀지가 나중에 그 부식이 돼서 사가 떨어져 나거나. 이 부스트는 그런 점에서 정말 튼튼해요. 한 10년이 지나도 이 부스트가 깨지거나 이거 쿠셔닝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이 아디다스가 굉장히 잘 선택한 소재이긴 한데, 하여간 이 부스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 토션바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발, 이 트레이너만 하더라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 예, 가격은 이게 국내에 21만 9천에 출시가 됐고 요게 23만 9천에 출시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리미티드 에디션 박스에 들어와서 제품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운동을 하러 다니실 때 이제 그 축구하러 갈 때 보통 뭐 여름 되면 샌들 많이 신죠. 그러나 이제 뭐 한여름을 제외하고 만약에 축구하러 갈 때 그래도 좀 신발을 좀 괜찮은 거 신고 싶다, 나 축구하는 사람이다, 뭐 이 정도 하려고 하면 요 정도 트레이너도 신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제품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제품들은 사실 그 어떤 기능적